아마 이런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오, 봤어요. 여기는 어디와 여기는 어디와 다 인체 구석구석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축소판이다. 이에 제2의 심장이다. 반사구다.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. 맞아요. 발만 관리가 잘 돼도 몸이 네. 건강해지는 게 분명히 아마 드실 것 같고요. 그래서 얘기를 네. 들으신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디가 조금 불편하시다 그러면 이쪽 부분을 좀 꾹꾹 계속해서 눌러주세요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요. 발바닥 자체도 일단 중요하겠지만 누르는 지압의 느낌까지도 잘 살려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발가락 부분이지 앞쪽 부분들 여기도 몽글몽글 이 부분도 살살살살 주물러주면서 발바닥을 살짝 이렇게 풀어주는 느낌도 같이 들어 가고요. 발바닥만 중요한 게 아니죠. 앞쪽에 지금 발등 부분도 이렇게 하나하나 주물러주는 느낌이 들어가야 진짜 시원한 느낌이 만나실 수가 있겠고요. 그럼요.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칠 수 있었던 이 발뒤꿈치를 싹 조여주면서 시원하게 풀어주는 이 느낌이 들어가면 네. 진짜 뭔가 딱 활용점정 딱 정점을 찍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아, 발 전체가 관리가 다 됩니다. 네. 우리가 진짜 샵에 가서 발 마사지 받는 그 느낌 그대로 사람의 손맛이 들어가는데 그냥 어떤 한 부위만 관리가 되면 조금 좀 아쉽잖아요. 그렇죠. 발바닥과 저는 발가락 사이사이 제일 좋았던 건 왜 굳은 살 생기기 좋은 발 뒤꿈치까지 발등까지 관리가 전체가 다 되다 보니까 이야 이거 진짜 물건이다 그런 야, 생각이 들던데요. 앞쪽에 네. 발가락 앞부분 발바닥 부분과 발 뒤꿈치 그리고 심지어 발등 부분까지 네. 그냥 그야말로 반복적으로 주물러주고 조여주고 눌러주고 풀어주고 이 느낌이 들어가니까 네. 훨씬 더 시원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럼요. 예. 그리고 메뉴들 사양들을 보셔도 이렇게. 표준 모드와 집중 모드, 에어 모드 세 가지 모드가 있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건 온열 모드가 또 한번 들어가게 있어요, 됩니다. 온열 기능까지. 그러니까 우리가 마사지를 받을 때 네. 발을 뭐 스팀 수건이라든가 네. 아니면 냉 조격 같은 거 한 다음에 따뜻한 물로 조격 같은 거 한 다음에 마사지를 받잖아. 그래야 마사지 효과가 극대화 되니까 그렇죠. 그런 기능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마사지 처음 받았을 때는 아 제가 평소에 손발이 굉장히 많이 붓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발이 붓고 뭔가 좀 불편함이 느껴지게 되면 그날의 컨디션은 정말 꽝이더라고요. 그쵸. 그날 아침을 이제 눈 뜨고 나서 잠이 좀 깰 때까지 한 20분 정도 마사지 발 마사지부터 풀어주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발바닥만 시원한 게 아니라 네. 이게 발바닥을 타고 쭉쭉 올라오는 발등부터 뒤꿈치까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잡아주니까 너무 시원한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걸 오래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하루에 15분 정도에 투자하면 괜찮은 거죠. 발 두 가를 그냥 딱 넣어주신 다음에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 자체가 또 무겁거나 그렇지 않아서 그냥 들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고 이동하시면 되는 것도 좋고요. 그쵸. 또 하나 좋은 건 안쪽을 보여드리게 되면 커버 자체는 이렇게 지퍼 방식으로 아예 분리를 하셔서 세탁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. 네. 아주 미세한 부분들까지도 저희는 진짜 프리미엄급으로 챙겨드릴 수 있는 방법까지.